오케이. 자, 보기. 그래서 다시 우리 이모는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그는 a New York lawyer. 아, 뉴욕의 한 변호사이신데 cared nothing.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뭐가 나왔니? 일단 A가 딱 그 다음이 아니라는 게 대명사 them으로 알려줘. 그치? 대명사 them이라는 건 앞에 뭔가 복수명사에 대한 대명사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니? 자, 일단은 오답 지우기에 A가 맨 먼저 있는 1번 선택지를 지울 수 있는 거야. 그치? About them이 뭔지 언급이 없이 갑자기 them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B를 딱 보니까 at that time. 언제 당시에? At that time. 앞에서 time 얘기 나왔니? Time? 앞에서 time 얘기 나왔지? 무슨 time이었어? 내가 8살 때. 그치? 우리 이모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한 중년 신사가 어느 날 저녁에 방문했던 그때겠지. 요런 게 이제 지시 형용사인 that time에서 그 당시에 I was excited도 나와줬어. 게다가 그지? I was excited. 그러면 나는 흥분했어. About boats까지 나왔네. 아, 이제 다 하나씩 풀리는 거야. 그지? boats도 나왔고 excited를 줄이기 위해서 A 했으니까 B에서 흥분을 하고 나서 A로 가야 되는데 그럼 오답 지울 때 A 다음에 B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다고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일단 여기까지 논리로 보면. 아무튼간에 그 당시에 I was excited about boat. 저는 보트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해 있었는데요. And the visitor 보이니? The visitor? 아까는 a middle-aged man이고 방문했던 a, 그지? 그리고 그 방문객이 discussed the subject with me. 그 주제, 즉 보트라는 주제를 나와 논의했습니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seemed to me, 나에게 모처럼 보였던 particularly interesting, 그지? 특히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와 논의해 주었어요. 그리고 after he left, 그가 떠나고 나서 I spoke of him with enthusiasm. 뭐야? Enthusiasm, 열정이지. 저는 열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What a man!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흥분해서 얘기를 했더니 A로 간 거겠지.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이모는 그지? 그 사람이 뉴욕의 변호사인데 보트, 그래서 보트를 또 얘기하기 싫으니까 댐이라고 한 거야. 그 보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랬는데 그 뒷문장을 봐봐. A 뒤에 I asked 나오니 asked? 내가 물었어요. For the reason. 그 까닭을. He still talked all the time about boats.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물었더니 요게 이제 내용인 거지. 물었더니 뭐 하겠니? 후련하게 답변을 주겠지. 내용의 흐름의 자연스러움이지. C를 가봐.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answered.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준 거지. Because he is a gentleman. 왜냐면 그분은 신사분이니까. 왜? He saw that. 그는 아셨던 거야. You were interested in boats. 네가 보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And 그래서 he talked about the things. 그래서 그는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신 거야. He knew. 삽입어구지. 그럼 he knew 앞에는 that가 생략됐을 거야. Would interest and please you. 너를 흥미롭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것들에 대해 언급을 하셨던 게란다. 그러니까 아, 보트에 관심도 없던 그 신사분이 나와 그렇게 보트를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사는 그런 예절을 그지?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 전달해주는 메시지까지 딱 주면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순서가 B, A, C로 잡히는 겁니다. 됐어요? 글쎄, 정말 뭐 관심이 있어하는 아이의 보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 보트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우리 부원장님 남편분이 보트 소유주시란다. 알지? 그 보트를 소유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보통 사람은 그 보트를 구매하는 게 쉽지 않잖아. 나중에 이제 세계일주 같은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연락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리고 저기 어디냐? 해군사관학교처럼 니네 선배 중에 한 명이 저기
그 학교 나오면은 해군을 간다 그러더라고. 배를 타고 한 3년 보내고 학교가 기억 안 나요. 그 녀석도 영어 진짜 잘했는데 수학이 몇 점이었는 줄 알아? 영어 항상 여기 원리고사 1등이 1, 2등, 1, 2등 그랬거든. 1등이었어 거의. 영어 플러스 점수 받아서 대학 갔는데 수학이 17점이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17점에서 70몇 점까지 굉장히 올렸긴 했는데 영어로 곧 대학 간 거지 그래서. 대단하지 않니? 17점에서. 자, 아무튼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은 요약문이잖아. 요약문은 어때? 요약문은 요지지. 하나의 문장 빈칸에 A, B를 채우는 건데 그래서 어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요지를 일단 먼저 읽어봐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글인지. 자, 그랬더니 The dog that was rewarded less than the other for the same act. 자, 알아야 되는 건 the other지. The other. The other 보이니? 그래서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원이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잡는 거잖아. 그치? 아, 둘 중에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물론 나중에 공인시험에서 갑작스럽게 만나면 되니까 the second라고도 한단다. 어쨌든 the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나머지 한 마리. 그래서 걔는 걔인데 reward 하면 보상을 해주던데 was rewarded니까 보상을 덜 받았던 누구보다 than the other 나머지 녀석보다 for the same act 그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치? 나머지 한 마리보다 보상을 덜 받았던 개는 showed blank responses 아 블랭크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한 반응할 때 willing하고 unwilling 노머가 있잖아. 괜히? 그래서 이게 개가 있는데 A라는 개와 B라는 개가 있어. 근데 애들이 행동을 둘 다 했단 말이야. 똑같이 A도 똑같은 C라는 행동을 했고 B도 똑같은 C를 했어. 근데 얘가 보상이 이쪽 애가 큰 거야. 그치? 그 영어 지문을 딱 요약해보니까 나머지 한 마리보다 보상을 덜 받았던 이 녀석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윌링은 어때? 아주 기꺼이 하는 반응이고 이것의 반대가 unwilling이잖아. 그치? unwilling은 뭐랑 같니? reluctant랑 같은 거. reluctant 이거는 아 꺼려하는 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고 꺼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이잖아.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덜 받았으니까 당연히 좋기보다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normal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잖아. normal, 뭐 usual 우리가 흔히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쓰지. universal, 보편적인 common 물론 때로는 뭐 공통적인 이렇게도 쓰이지만 이게 보통의 그렇지? 정상적인 이러한 반응인 거야. 그래서 반응은 반응인데 이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보상을 덜 보인 아이는 이걸 물었던 거고 지금 파란 책, 파란 책 1회 들어간 거야. 숙제 해온 거. 저거는 해놨냐? 엘리제이무고 4일에? 제출해야 돼, 숙제. 조교 선생님 어디 계신 줄 아나? 어, 갖다 제출하고 와, 엘리제이무고사. 자, 그리고 그 뒤쪽을 맞아 보면 그런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suggest. 야, 그러면 which의 선행사 뭐니? which의 선행사는? 응? which의 선행사가 일단 response is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아무데서 어? 왜,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계속적. 계속적 용법인데 항상 선행사가 아무 문장 전체는 아니잖아. 네. 단어도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요게 단순해. 근데 얘는 복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앞문장이 선행사였던 거야.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보상을 덜 받은 걔가 그치?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암시해줍니다. 시사해줍니다. 뭐를? 와 요즘 고3 연계 교재 보니까 이 suggest가 뭐로 많이 쓰이는지 아니? indicate.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일상에서 shows라고 하는 거야. 보여줍니다. 시사합니다. 암시합니다. 이거잖아. 가리킵니다. 나타냅니다.
일상에서는 show를 쓰는 걸 indicate로 쓰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빈도수가 suggest가 더 많이 쓰이는 거야. 제안하다로 쓰이는 경우보다 요즘 시사하다, 암시하다로. 그렇군요. 보상을 덜 받은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뭐를 암시해줍니다? that 이하를. 준석이 너 어서 와라. 너도 LEJ 모의고사 숙제 한 거 있으면 지금 조규 선생님한테 갖다 내고 오고. 없어요. 준성이는? 못했니? 그러면 지금 파란 모의고사 지금 질문 받은 거야? 4번하고 지금 6번하고 있어. 그것도 없는데. 책을 빨리 사와 그럼 저기 데스크에 가서. 돈 안 가져왔는데 방에서는 안 돼. 일단 가서 말씀드리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후불 결제될 거야. 됐니? 자, 그런데 그것은 암시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데디아를 도그즈, 개들이 may have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뭐를? a sense of 어떠한 지각을 shame 하니까 부끄러움. 그렇지? 아, 부끄러워하는 감각을 direction 하면은 방향 감각을 achieve 성취하다. achievement니까 성취지. 그러면 성취감을 그리고 belonging 하면 소속되다. 소속되어 있다. 그렇지? 소속감을 equality가 뭐니? equality 이게 평등. 이퀄리테리언 너희 단어 공부했었지. 반대말이 뭐야? inequality 불평등. 뭐랑 비슷한데? justice 정의, injustice 불의. 그치? 요거는 정의로운 거고 요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고. 형용사로는 또 재밌지. equality가 아니라 equal 그러면 동등한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동등하지 않은 거 그건 또 형용사로 unequal 그러지. 그치? 아 이거는 불평등한. 그래서 보니까 아 평등하다는 그러한 공명 정대함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쓰는 fairness 공평한 거잖아. 공명 정대함 이건 명사형이고 뭐 읽어만 봐도 대략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럼 위에서 이러한 지문의 특징이 위에 있는 어휘에 유사어라든지 반의어를 사용해서 어휘를 묻는 그러한 질문인 거를 한번 캐치를 한번 해보자. 어디에 나와요? 자 매니부터 빠른 속도로 가보자. Do animals have a sense of fairness? 나오네. Fairness 유사어로. 아 동물들은 공명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researchers decided to test this. 연구원들이 이것을 테스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By paying dogs for giving their paw. 아, 개들이 자신들의 paw 하면 발톱이 있는 동물의 발을 말하거든. 그래서 그 개들의 발을 주는 것에 대해 그지? 개들에게 뭔가를 보상함으로써. The dogs were asked to repeatedly to give their paw. 그래서 개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지 repeatedly 반복해서 그들의 발을 내밀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연구원들은 측정했죠. 얼마나 빨리 how fast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 how many times 개들이 would give their paw 그들의 발을 내미는지를 if they were not rewarded 만일 그 녀석들이 보상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보상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여러 번 그렇게 발을 내미는지를 측정을 했더니 once this baseline level 일단 이런 기본적인 수준이 of paw giving, 발을 내미는 것의 그 수준이 was established, 확립이 되었을 때 the researchers had two dogs sit next to each other. 그렇게 연구원들은 두 마리 개가 서로서로 옆에 앉도록 했고 and asked each dog in turn, 번갈아가면서 각각의 개에게 to give a paw, 발을 내밀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괜히? 자 그랬더니 then one of the dogs, 그 개들 중에 한 마리는 was given a better reward than the other. 나머지 녀석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았고 in response, 그에 대한 반응으로 the dog that was being paid less for the same work 똑같은 작업에 대해서 보상을 덜 받고 있던 개가 began giving its paw more reluctantly가 나오네. 왜? 비슷한 어휘니까 유사어를 쓴단 말이야. 더 꺼려하면서 그렇게 발을 내밀었습니다. And 그러더니 stopped giving its paw sooner. 더 빨리 그 녀석의 발을 내미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이 수능에 답으로 두 번이나 나왔다 그랬지, 그지? 지난번에 우리 문법할 때도 나왔던 거.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얘는 목적어. 기억나니?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지. 부사적 이용법 몇 줄거든. 그래서 목적어냐 목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자, this finding raises the very interesting possibility that. 자, 이러한 연구 결과가 그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That 이하라는. Dogs may have a basic sense of fairness 나오네. 자, 아까 얘기해줬던 fairness, 공명정대함이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equality랑 유사어였던 거지. 그지? 아, 평등함, 공명정대함의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Or, 아니면 at least, 최소한 hatred 하면은 증오지, 증오. hate가 증오하다. hatred가 명사 증오. 뭐에 대한? of inequality. 그지? 불평등에 대한 증오감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됐니? 하물며 뭐 우리 가족 내에서도 엄마는 왜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줘 하고 첫째가 아닌 사람들은 또는 막내가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껴서 남처럼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는데 개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물들도 그치?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다. 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한 글.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더 살펴보세요. 혹시 그 중에서. 4번, 6번 지금 한 건데 그 외에 또 없니? 궁금한 거? 4번, 6번. 아, 그리고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학원 오기 전에 연락을 갑자기 받았는데 여기 출판사가 먹튀를 했던다? 문법특강 들으려고 책을 신청해서 돈을 지불했더니 연락 두절이래. 세상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지. 그래서 책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또 어떻게? 어? 환불 받았어요. 모르지. 그거야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냥 주문만 하는 입장이고. 능률 올클 올클리어 줄여서 올클인가봐. 뭐 책이 뭐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지만 다뤄야 할 건 다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조금 더 문제량을 좀 추가로 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역시 대형 출판사가 그나마 제일 믿을만 하다는. 안 되겠어. 뭐 책값만 비싸고 이런 출판사도 문제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12,000원을 받는다. 내가 볼 땐 내가 만들면 재본하면 이건 뭐 4,000원, 5,000원, 6,000원 뭐 이 정도면 반값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책인데. 네, 책을 만들게. 기다려라. 예전에도 이윤재 보통 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오타가 있고 시중책들도 보통 한 해 쓰면은 오타가 나오고 뭐 정정하고 그래서 리비전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작권도 문제가 있고 이은재 학원이 탭스 책을 한번 저작권 걸려갖고 한 3년간 책을 몇만 권 이렇게 써야 되는 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 있지. 페널티를 학부모가 아마 그 조선 탭스 뭐 하여간 관련된 분이었는지 신고가 들어왔나 봐. 예전에 대치동에서도 한번 토플책 가지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아무튼 그래서 월금 항목에 아마 다 특강이 지금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2시에서 5시 반. 혹시 안 되면 못 받은 친구들 있나? 이제 마지막이야. 아, 선생님도 우리 영준이 특강을 해야 될 텐데. 영준이 여기 데리고 와서 앉혀서 특강 좀 할까? 키는 나만 하니까 아마 고등학생처럼 보일 거야. 버스가 왜? 버스를 놓쳤어? 너 혹시 엘리제이 모의고사 풀어봤니? 아니요. 그냥 책만 가지고 왔어요. 오늘 뭐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면 저거 꺼내봐. 일단은 정규 교재부터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 뭐지? 진짜 잘 이해되는 비교형 문법. 11, 12 너희는 안 나왔지? 유닛 11, 12 투부정 사이 형용사적 문법과 부사적 문법. 알겠지만 형용사적 요법이라는 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뭐 이 정도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니?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보어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한 게 너희가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띠 꾸미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거는 문법 시험보다는 독해에서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투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명 비투용법.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너희들처럼 예의가 운의 척도이다 이렇게, 뭐 요즘은 그거에 대한 패러디도 나왔는데 어떤 청년이 취업을 앞두고 이제 막 면접을 잘려가다가